시작하시면 돼요. 이름 얘기하지 마시고 물 얼굴 좀 보지 마요. 물 놓고. 영영씨, 나 오늘 생일이라 했잖아. 꽃 하나 사오라고. 나 후리지아를 제일 좋아해. 안개꽃에 후리지아를. 여기서 후레자식을 만드는 거예요. 아, 후리지아를 좋아한다고. 제가 하나 드릴게요. 아, 힘들다. 왜 살아? 왜 사냐고요? 응. 먹고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살려면은 네. 낙이 있어야 되잖아. 네. 왜 낙이 없냐? 사는 낙이. 응? 요새 들어서는 조금 많이, 예. 좀 낙이 없어요. 나는 참 요즘에 점을 보면서 안타까운 면이 많아. 대부분 거진다. 네. 내가 점을 하루에 많이는 안 봐. 한 세 사람? 네. 그 정도밖에 못 봐. 몸이 좀 안 좋아서. 네.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네. 어떤 사람은 내가 마음이 촉, 내 마음이 잠들었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내 마음이 깨어나지 못하고 네. 잠드는 인생이라고 해야 되지. 네. 본인이 딱 지금 그래. 하루살이 인생. 네. 말하자면 나 하루 잘 넘겼구나. 네. 말하자면 하루 잘 넘겼구나. 네. 하루 넘겼구나. 딱도 없고 재미도 없어. 의미도 없어. 긴급만 대답하세요. 네, 맞아요. 그쵸? 네. 물어볼게요. 참 얼굴이 애떼요. 네. 애뜨고 이뻐. 응? 애뜨고 이쁜데 남편하고 6년 전에 이별했어요? 네, 맞아요. 응? 네. 오래 살지도 못했네? 네. 4년? 예, 3, 4년 정도. 그 무려? 횟수로는 4년이지. 네. 참, 횟수로 4년 살아놓고, 뭐 이렇게 정이 있다고, 한편은 남자를 잊지도 못하고 있니? 자식 문제가 더 크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보면은. 자식은 당신이. 네. 시댁에 맡겨놓고 치우는 거고 한 번씩 얼굴 보고 돈 떨어지면 돈 대주고 그 역할은 당신이 하고 있고 당신이랑 남편이랑 살았을 때 남편이 나한테 실질적으로 돈 갖다 준 적은 별로 없고 네,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당신이 이것은 어렸을 때부터 돌아가야 돼. 왜? 어렸을 때 내 부모, 네. 내 엄마한테 네. 충분한 사랑을 받지를 못하고 당신은 살았어. 네. 그래서 당신은 17, 네. 말을 하자면 네. 고등학교가 17이면 네. 17살 그 무렵에 네. 나는 공부를 할 나이에 네. 당신은 직접 뛰쳐나와서 네. 집을 엄마 밑에서 공부를 했던 게 아니라 네. 집 뛰쳐나와서 아마 알바하면서 공부를 했을 거야. 네. 맞아요. 그만큼 독종이, 그 말은 독종이다. 네. 그치? 네. 내 엄마의 한마디 짓지 않고 네. 서로가 엄마 딸하고 만나면 서로가 해야 될 말 안 해야 될 말이 있단 말이지. 네. 부모 자식 간에. 네. 근데 당신들은 그게 없어. 맞아요. 할 말 하고 못하면 못할 말 서로가 하면서 서로가 막 보이지 않게 서로가 자기 살 엄마 네. 살은 당신 뜯고 네. 엄마는 당신 살을 뜯고 살았다고. 네. 항상 네. 그러면서 당신이 본 게 뭐냐. 나는 저런 가정을 꾸미지 말아야지. 네. 나는 저런 우리 아빠 같은 남자를 만나지 말아야지. 네. 말해서 네. 뭐 우리 엄마 같은 저기 부모가 되지 말아야지. 네. 해놓고 지금 딱 당신이 딱 그 짓 하고 있어. 도리어 생각해보면 네.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러지 말아야지 했는데 이후에 제 모습을 보면은 비슷하더라고요. 네. 근데 왜 이런 말을 하냐. 네. 당신한테 요즘에는 내가 또 틀려졌어. 네. 당신한테만 뭐라 그러지 못한 이유가 네. 아마 남자랑 그 4년 세월을 살면서 네. 정말로 밤에 애기 데리고 네. 남편을 기다렸을 거야. 네. 뭔 말인지 알지? 네. 애기 데리고 네. 응? 들어오지도 않는 남편 네. 바람난 남편 네. 응? 참 분유값 주지 않는 남편 네. 그 세월을 살다 보니 그 악바리 같은 그 4년 세월에 네. 당신의 그 살면서 에너지를 다 긋다가 내 에너지를 다 쏟아내버렸던 것 같아. 네, 맞아요. 마음에 네. 여자의 마음에 비속 꼽는다 그러지 남편이. 네, 네.
그 남편이 원래는 그렇게 망나니 인생은 아니었거든. 나름 착했거든. 나름 성실했었거든. 그런 말 많이 들었고 저도 그렇게 느꼈었고. 그렇죠. 네. 한번 물어볼게. 남편이 운전대를 잡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네. 운전대를 잡으면서 나름 성실하게 일을 했어요. 네. 어? 자기 사업은 아니고. 네, 맞아요. 남은 밑에서. 네, 네. 성실하게 일을 했는데 당신 만나면서 일도 안 해. 네. 믿음도 깨져. 네. 그 여자한테 미쳐서 여자 집에서 가서 네. 미쳐서 네. 집도 안 들어와. 네. 아마 여자로서는 최악의 삶을 살았을 거야. 그쵸. 맞지? 그치? 네. 근데 이혼을 했으면 이제 네. 깨끗하게 네. 정리하고 네. 어? 정리하고 내 삶이라는 게 있잖아. 네. 내 삶이라는 게 있는데 어쩔 수 없이 내가 누구한테 아까 가고 오고 할 친정도 없다 그랬잖아. 네. 근다고 시댁에서 당신 어 이쁘게 봐서 우리 집에서 살아라 그러지는 않잖아. 네. 또 가고 싶은 마음도 없잖아. 없죠. 어? 애기 보러 나가지. 네. 그렇잖아. 네. 그러다 보면 속마음은 갖다 또 틀어놓을 때도 없잖아. 딱히 없어요. 그치? 네. 이런 당신 남자친구가 없어서 이런 말을 안 틀어놓는다는 소리가 아니야. 남자친구한테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지. 맞아요. 이 말까지는 남자친구한테 못 하잖아. 네. 응? 근데 지금 남자친구가 있어도 당신 솔직히 마음 못 주고 있잖아. 네. 다. 네. 응? 100%는. 응. 있어서 내 마음이 한 번씩 힘들 때는 내 그 남자친구를 찾기는 찾지만은 네. 내 마음을 다 주면서까지 남자친구를 만나지는 못 하잖아. 네. 왜? 누구 못 믿어. 좀 많이 그랬어. 그 이후로. 이후로 응. 그 4년이라는 세월에 너무나도 큰 풍랑을 맞아서 네. 사람 믿는 마음이 없어져 버렸어. 좀 마음의 문이 많이 닫혀. 그리고 누구를 또 의지하는 것도 그냥 몰라. 네. 그냥 세월이 오늘 가니까 가나 보다. 내일 세월이 가니까 가나 보다. 네. 또 내가 이거 하는 일이 맞나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고 네. 그냥 정신없이 살아. 네. 이거 뭐야? 그렇게 살다 보니까 또 너무 무기력해지면서 나는 뭐 지금 왜 이렇게 살고 있지?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나고 진짜 나쁜 생각은 제가 자식이 없었다면 예, 나쁜 생각도 몇 번이고 먹었을 것 같은. 안 죽어? 그래요? 안 죽어. 네, 그 정도의 심정인 거죠 지금 제가. 그 정도로 이제 너무 답답하고 앞날이 안 보인다 그래요 제가? 제 스스로 느꼈을 때. 앞날이? 네. 작년에 어떻게 살았어? 작년에 그냥 진짜 3, 4년을 어떻게 살 어떻게 댕겼어? 물론 그 전에도 많이 힘들었어. 네. 그 전에도 많이 힘들었지만 네. 3, 4년을 당신이 어떻게 댕겼어? 이혼하고 나서도 제가 더 다시 한번 일어서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근데 그것도 잘 안 되면서 그러니까 이래저래 사람들한테도 또 이제 그 전 남편이 아니더라도 몇 번 치우고 막 이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저 혼자 이제 이렇게 안고 사는 삶을 살다 보니까 그냥 버티기? 이런 삶. 이제 버티지 마라. 버티지 말고 올해부터 당신이 운이 들어올 거야. 운이. 운이 들어오는데 올해부터 내 마음 관리를 잘해. 내 마음을 잘 다듬으라는 뜻을 말을 하는 거야. 네. 3년 동안 내 마음을 잘 다듬어. 네. 3년 동안 내 마음을 잘 다듬고 나면 네. 조금 내가 내 인생이 네. 아까 초년에 너무 힘든 인생을 살았다고 말을 했지. 네. 네. 중년부터는 네. 아무리 꽃밭에 당신이 물을 줬지만 네. 꽃은 크지 표현하지는 않았어. 네. 그 뜻이 무슨 뜻인지 알지? 네. 행복했다는 날은 없었단 말을 하는 거야. 맞아. 근데 올해 들어와서는 네. 올해 들어와서는 좀 괜찮아져. 괜찮아지는데 지금 만난 남자가 좀 성격이 급하죠. 많이 급해요. 응? 근데 성격이 급한 건 있지만은 사람은 또 진실한 사람은 맞아요. 성격만 급해요. 네. 그리고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어떤 걸
너무 집착증이 심해요. 남자 친구가 친구가요. 못 느꼈어요? 많이 느꼈고 그것 때문에 좀 싸움도 많았거든요. 너 뭐가 어디 가노? 뭐가 필요하냐? 네. 뭐 네가 거기 왜 가야 되냐? 네, 맞아요. 그 남자 친구인데 자기 와이프 정말 와이프 다른 것보다 더 심하게. 네. 근데 이런 사람 뭐 결혼했을 때 과연 당신이 어디를 가겠어? 응? 그래서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 저희 언니한테 가는 것도 많이 싫어할 정도로. 그리고 또 한 가지 가르쳐 줄게요. 네. 이 사람의 폭력성은 없다고 지금 할지 네. 모르려나? 네. 이 사람이 당신이랑 살면 폭력성까지 같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얼마나 사겠어요? 그렇게 오래되게 안 보이는데? 지금 사귄 지는 1년 좀 넘었고 예. 그 전부터 알던 사람 아니요 사귄 지는 1년밖에 안 됐어요 1년 2개월 정도밖에 안 됐어요 네, 그 정도 됐어요 네. 1년 2개월 됐고 네. 그는 그냥 알던 오빠하고 뭐 말해서 그거였지 네. 자기는 아니었어요 맞아요. 어? 사귀기로 하고 1년 근데 하지 마세요 그냥 네. 더 선을 넘지 않았으면 좋겠어 여기서 더 깊어지지 않아요. 왜냐면 정말 우리가 이렇잖아. 이렇게 딱 지는 거 있잖아. 네. 이렇게 보이지 않는 내 목을 쥐고 있어. 네, 너무 숨 막히고. 네. 보이지 않게 딱 목을 쥐고 있는데 숨이 쉬어지겠어? 안 쉬어지지? 어? 초반에는 너무 힘들었거든요. 이 사람 성형 자체를 제가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좀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하는데 또 같은 이유로 싸우게 되고 하니까 좀 점점 지쳐가고 이 사람은 절대 성격 못 고칩니다 응? 절대로 성격 못 고치고 이 사람 내가 알죠 다음에 이 사람하고 냄비 걸고 산다면 냄비 걸고 산단 말이 무슨 뜻인지 알죠? 네 결혼 재혼 네. 결혼이 아니라 재혼이지 네. 재혼을 한다면 당신은 꼼짝달싹도 할 수 없고 당신 애기도 못 보게 할 만큼의 애기 보러 가면 그 남자 남편 보러 가는 줄 알고 네. 의심을 많이 하는 사람이 더 돼버린다는 뜻이야 어? 절대 이 사람은 아니라는 뜻이야 응? 그리고 애기 잘 키워요 응? 애기가 그리고 전 남편 네. 전 남편을 조금 어떻게 이렇게 말할게 네. 당신한테 네. 이게 더 어떻게 알아들을지 모르겠다 당신을 보면 처음에는 어느 남자든지 잘해주고 싶어 네. 보호 본능을 일으켜 네. 모성의 본능도 일으켜 네. 어? 남자들이 보호 본능이 네. 또 일으킨단 말이지 근데 살아버리면은 응? 남자들이 다 하나같이 망나니가 돼버려 꽃이 너무 향이 강해 응? 꽃이 향이 너무 강하다 꽃이 너무 이뻐서 벌이 앵 하고 날려 들어왔어 네. 근데 거기서 꽃에서 그냥 노려야 되는데 벌이 네. 그 꽃의 향기에 취해서 네. 벌이 그냥 헤딱 해버리는 거야 너무 향이 강해서 그러니 아직까지는 네. 내 인연은 없어 아직까지는 네. 그러니 친구는 얼마든지 좋아 애인에서는 넘지 마라. 내가 네. 한 5, 6년 정도 될 때까지만. 네. 그러고 나면 나한테 그 너무 진한 향기가 바람길에 날려가서 네. 조금 덜 향기가 덜 진할 거란 말이야. 그때 남자 만나라는 뜻이지. 지금 만나지 마라. 그리고 이 남자는 특히 네. 이 사람은 결혼하면 잘해줄 것 같이 사람은 착한 건 맞아요. 네. 응? 사람은 착한 게 맞다고요. 네. 그러나 당신을 두고 봤을 때는 네. 완전 약간 집착증으로 또라이를 변해버린다고요. 그래서 내가 볼로 한자라고 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아. 어?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때리고 싶어 때린 게 아니에요. 당신은 안 했는데 네. 우체증에 그 사람은 그 자기 생각대로 머리를 쓴 상상을 하는 거지. 안 했다면 안 했다 그러면 살할 땐 자기도 뭐 한 번 때리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한 번 때리면 습관적으로 때리는 거야 아...
절대로 아니야. 그래서 그래놓고 그 다음날 미안해.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그랬어. 그 주특기들 말이거든. 네. 좀 고려해봤으면 좋겠어. 그리고 마음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 네. 그 내 아이 얼마나 이뻐. 맞아요, 너무 이뻐. 그리고 엄마 품을 떨어져 사는데도 네. 얘가 우울하지가 않아. 네. 되게 밝아. 네, 밝아. 나 그게 지금 너무 좋아. 네, 맞아요, 되게 밝아. 어, 다른 애가 지금 우울하게 들어왔어. 뭐 네. 벌써 얘 씨발년아 그 소리 나왔어. 솔직히 네. 네. 뭐 누가 욕을 하든 말든 네. 내 얘기를 갖다가 뭐 힘들었으니까 그렇게 맡겨놨겠지만 엄마라면 엄마의 까불 해야지 이런 소리 나왔어. 네. 우리 애가 그런 사랑을 못 받, 너도 못 받았다고 했잖아. 네. 못 받았으니까 애기한테는 그딴 짓 하지 말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네. 근데 다행히 네. 애기가 엄마 욕을 안 먹게 만들어주네. 네, 되게 밝아요. 응. 네. 안 그랬으면 여기까지 봤으면 욕을 안 한다고 힘들어서 아까 욕을 안 하마 했는데 얘기가 우울하게 들어오고 얘기가 시무룩게 들어왔다. 네. 그래서 나한테 욕 바가지로 얻어먹었지. 네. 응?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근다고 얘기가 이제 아직은 어려서 네. 어려서 명랑하지만은 조금 지가 철이 들고 그러면 얘도 삐뚤어 줄 수가 있어. 근데 그때까지는 엄마가 네. 정신 더 바짝 차려야 되겠지. 네. 더 바짝 차려서 애기들은 새싹들은 좀 우리가 밟지 않았으면 좋겠어. 네. 이쁘게 이쁘게 커가지고 지들 꿈을 이루는 거 편안하게 편안하게 엄마가 앞에 가는 길에 흙 있으면 흙도 좀 밀어주고 네. 돌 있으면 돌도 좀 밀어주고 나무가 있으면 나무도 좀 밀어주고 가시가 있으면 가시가 좀 밀어주고 그러려면 누가 정신 차려야 돼? 제가요. 그렇지? 제가. 네. 응. 아이고 살이 끓었나 봐. 그러니 아까 내가 그렇지 마음이 자고 있다. 잠 마음에 잠 깨우기 네. 마음을 깨우면은 머리도 깨지 깨워지겠지 네. 참 잠을 잘 자나 봐 그리고 또 네. 잠자는 걸 좋아하는가 봐 저요? 좀 그렇게 되면서 그냥 뭐든지 귀찮아지니까 누워있기만 해 누워있는 게 보이다 네. 말한 거야 맞아요 누워있는 게 항상 누워있기만 하고 이렇게 그러지 마 이쁜 얼굴에 운동도 좀 하고 이쁜 얼굴에 이런 말이 있어 나는 그걸 몰랐어 네. 정말 그걸 모르고 살았어 내가 이렇게 더 아픈지도 모르겠어 참 건강했을 때 왜 네. 나는 나를 사랑하지를 못했을까 네. 내가 나를 사랑했더라면 내가 이렇게 내 몸을 한 자락 이렇게 턱깬 무덤은 네. 안 만들어놨을 텐데 지금 안기려고 무척 노력하고 있어. 그래서 앞으로도 나를 사랑하자 내가. 네. 근데 너무 밑바닥까지 이 길을 빼버리니까 네. 그 채우기가 너무 힘들더라. 이 세월이 벌써 18년이다. 18년에 그 명랑한 성격이 18년에 매일 하루에 30분, 40분 내 병하고 싸우다 보니 그런다고 이름 있는 병은 아니야. 내 병하고 싸우다 보니 뭐 중풍 6분 지나가고 뇌졸중기가 있고 뭐 그런 거 그러니까 뭐 심장 다 약하고 신장 약하고 뭐 오장부 다 약하고 이로 넘어지고 절로 넘어지고 막 그러는 거야. 내가 앉아서 점을 보는 것도 용해 솔직히 말해서. 근데 누구 탓할 거 없어. 내가 할아버지 안 모신다고 바꾸고 이렇게 저질러는 일을 누구한테 해? 누구한테 말할까? 왜 이런 말 하냐? 그때 내가 그러지 않았을 때 내가 왜 이 사소한 것도 사실 행복이거든. 안 아팠는데 그때는 그걸 몰랐다는 거지. 그냥 모르고 아 사람하고 싸우면 아 나는 왜 이래 맨날? 내 인생 왜 이래? 내 인생 맨날 이렇게 힘들어? 내 인생에 이렇게 인덕이 없어? 그런 것만 엄마하고 살았다는 거지. 근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까 내가 왜 그런 고마운 걸 모르고 살았을까? 내 이 말이 충고가 될까? 아, 가 지금 마음속으로 진짜 확 전해져요, 진짜. 네. 네. 당신한테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있어서. 너무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솔직히 여기 오기 전까지 절망적이었거든요. 아, 뭐 가서 좀 답답한 면도 이렇게 해소해야 되고 막 이런 생각은 있었지만 너무 답답해가지고 근데 지금 이 말씀 듣고 나니까 예. 네. 그렇잖아. 이쁜 얼굴에. 내가 하고 싶은 거 네. 그냥 내가 아 억지로 한다 생각하지 마라 네. 난 있잖아 춤출 때가 제일 행복한 것 같아 무당이 춤출 때 네. 그리고 막 기도 갔을 때 그래서 내가 할아버지한테 빌어 할아버지 한 번이라도
내 정말 맑은 정신으로 머리가 좀 굳어있는 느낌이 많이 있더라. 쪼이고 온몸이 쪼이고 막 그 열이 에너지가 안 따라주니까 기가 안 따라주니까 막 식은땀이 툭툭툭 떨어지고 할아버지 나 잘할 테니까 한 번만 낳게 해주세요. 그래서 사서 것도 웃기 좀 해주세요. 근데 사실 살아있는 자체도 나도 웃어야 돼. 고통스럽지만 죽이지는 않았잖아. 나는 이미 죽어야 될 사람인데 죽이지는 않았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참 고맙게 생각하면 진짜 고마울 일인데 사람들은 사소한 것을 고맙게 생각하지를 못하더라는 거지. 오늘 그걸 자네가 그걸 배우고 가면 자네는 오늘 가서 정말 내 얘기도 다시 한번 보듬어주게 되고 내 인생이 아마 많이 한 이 정도는 밖에서 갈 거야. 지금 가슴이 좀 시원한 느낌이. 그럴 수 있지. 아까 내가 했잖아. 악바리가 타라리 내 엄마 원망하고 그 엄마를 원망했다는 그 소리가 좋다는 뜻이 아니라 그때 그 모습이 더 좋았다라는 뜻이야. 그런 모습은 다 없어져 버렸다는 거지. 맞아요. 응? 그런 모습은 없어지고 술에 탄도 물에 탄도 물도 아니고 술도 아니고 응? 내 중심이 하나도 없다는 거야. 맞아요. 그치? 그렇게 살아왔어. 그러니까 앞으로는 내 인생 한참 나이를 아무라서 몰라. 나를 말하지 말고. 그러나 애뜨기는 보여. 근데 나이가 그렇게 적게 보이지는 않아. 얼굴이 동안으로 보인다는 뜻이야. 네 맞아요. 그치?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이쁘게 살아. 그리고 아까 이 남자는 내가 뭐 잊으라고 한다고 당신이 뭐 있고 뭐 내가 뭐 만나라고 한다고 만나고 그럴 성격은 아닌 건 알아. 사람 간의 그 남녀 사이는. 그러나 나하고 안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났을 때는 그만한 보상 꼭 따라. 그만큼 내가 힘이 들어. 무슨 말씀이죠? 당신이 이 남자를 진짜 사랑하고 좋아했다면 당신 가슴에서는 웃었어야 돼. 이미 웃었어야 돼. 그쵸. 알아듣겠는가? 네, 충분히 알아듣겠지. 이제 답 찾았지. 그리고 애기 좀 이쁘게. 너무 이뻐. 너무 해맑어. 이 해맑은 무슨 꺾지 마. 제발 내 자식은 아니지만 깨물어주고 싶은 만큼 해맑아. 너무 해맑아. 주위에서 그런 말 많이 들어요. 그때 행복하지. 그럼 또 애기 보고 그 남의 애기 많이 사랑하네. 애기 가슴에서. 엄청. 그럼 애기 보고 또 힘내. 내가 힘들었을 때 내가 울고 싶고 힘들었을 때 어디 가서 울지 말고 애기 얼굴 보러 가. 그래서 내 마음을 달래고 와. 자네는 그래도 애기라도 있어서 엔돌폰이 섰잖아. 나는 애기도 없어. 그래서 무당인 거야. 많은 것을 겪어 하니까 무당인 거야. 좀 속 좀 시원해졌는가? 너무 진짜 가슴 속이 빵 뚫린 느낌? 감사. 네, 너무 아니 제가 감사드려요. 그래서 실천하기. 네. 실천하고 나면 괜찮을 거야. 네, 알겠습니다. 분명히 괜찮을 거야. 감사합니다. 좋은 일 있고 올해 4월달, 5월달만 좀 잘 연겨. 그때 내가 또 머리가 복잡하고 마음이 뒤숭숭하고 마음이 뒤숭숭하고 어디로 떠나고 싶고 일도 하고 싶지 않아. 그때만 잘 연기고 나면 그때 누굴 보러 가라고? 아가를 보러 가라고. 내 사랑하는 아가를. 그러고 나면 또 마음이 잡히고 그때 아가를 자주 보러 가. 그러고 나면 괜찮아져. 오케이? 더 물어보고 싶은 거? 너무 이제 제 가슴속이 뚫어져가지고 지금 이것만으로 진짜 100% 만족해요. 진짜. 감사. 너무 감사합니다. 나도 고맙네. 네. 영웅씨 꺼줘라. 영웅아.